액션 덕후라면 팔로우 팔로미. 9월 OTT 신작 미리 보기. 생동성 임상시험에 미디어 정보를 더하다. 우빈과 마스크걸이 입소문을 타며 각자 다른 매력으로 글로벌 흥행몰이 중인데요. 이 기세를 이어 각 OTT에서 신작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9월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신작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오늘 매디25에선 9월에 선보이는 OTT 기대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슬립 미스터리 로맨스 너의 시간 속으로입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 연준을 그리워하던 준이가 운명처럼 1998년으로 타임슬립해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시연과 친구 인규를 만나고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만 인기 드라마 상견니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상견니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주연 배우인 허광한을 단숨에 스타덤에 올린 작품입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요동치는 세 남녀의 감정선과 판타지 로맨스에서 살인사건이 얽힌 스릴러로 장르의 변주까지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대급 대작이자 하반기 최고 기대작 도적 칼의 소리입니다. 도적 칼의 소리는 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의 땅 간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된 이들이 벌이는 액션 활극입니다.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384 기동대의 황준혁 감독과 한정훈 작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도적 칼의 소리는 김남길, 서현 등 다양한 인물이 격동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선 중국의 땅 간도를 배경으로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강렬하고 과감한 액션으로 담겨 기대감을 증폭시켰는데요. 특히 도적단의 두목역을 맡은 김남길은 긴 코트를 입고 장총을 쏘며 화려한 비주얼을 완성했습니다. 역대급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선보일 최악의 악입니다. 최악의 악은 1990년대 한중의 마약 거래의 중심 강남 연합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경찰 준모가 조직에 잠입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인데요. 최악의 악은 액션에 힘을 많이 준 작품입니다. 연출을 맡은 한동욱 감독은 날 것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 액션이라며 액션 촬영 5개월 전부터 구상해 수정을 거듭하며 한씬한씬 빈틈없이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한중의 삼국을 둘러쓰나 마약 카르텔을 중심으로 벌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드라마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악의 악이 현재 흥행 중인 무빙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의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엔 한강에서 벌어지는 스펙터클한 액션 한강입니다. 한강은 한강을 불철주야 지키는 한강경찰대가 한강을 둘러싼 범죄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스펙터클 코믹 액션극인데요. 권상우, 김희원, 이상희, 배다빈, 성동일 등 코믹의 일가견이 있는 개성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한강경찰대란 신선한 소재와 무리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액션이 마지막 늦더위를 한꺼번에 날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9월 OTT 신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9월에 공개되는 신작들은 액션물이 유독 많은데요. 조선시대부터 90년대 그리고 현재 다양한 시대적 배경에서 펼쳐지는 액션물이 포진되어 있으니 액션 덕후라면 꼭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생동성 임상시험에 미디어 정보를 더하다 매디25 플러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